이제 센터가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결제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자꾸 간섭이 들어온다 이거야 관리자에.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머리를 돌리고 야 우리 평가 기준을 영어로 만든다. 그리고 아무 질문도 받지 않았어. 그냥 통과해. 영어과가 영어로 평가 기준 만들었는데 문제 될 게 없죠. 근데 교감 선생님이 해석이 안 돼.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. 근데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. 수행평가를 낼 때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이다. 마감날까지 내면 만점이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이다.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. 이겁니다. 어쨌든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리자들의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서술형의 문제는